준 씨는 그 뭐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또 합류를 하게 되고 네네. 매달 어떤 그 불안함 속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.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. 뭐 태형이나 정국이가 보컬 레슨을 받을 때 저 들어가서 구경해도 돼요 하면서 들어가서 참관을 하거나 그때 들었던 거를 혼자 새벽에 나와서 연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민이 형이 제 기준에서 가장 본인한테 엄격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긴 해요. 그래요? 지민이 형은 거의 잠을 거의 안 잤었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잤었어요. 야 그러면 보통 몇 시에 자서 그 당시에는 몇 시에 일어나왔습니까? 4시까지 하고 이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자요? 야. 네, 그땐 그래서 그럼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? 네 그리고 다시 또 연습하고 또 새벽 한 4시쯤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랬던 거예요? 네 안, 막 힘들지 않아요? 아 그때는 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한테 달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실망만 하지 마람 제가 여기서 떨어져도 뭐 뭘로든 제가 해낼 테니까 너무 실망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막 몸이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었어요. 아 그냥 잠도 연습실에서 자야겠다 이래서 그렇게 잔 적도 있고 매트릭스 깔아놓고 뭔가 계속 연습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팀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게 해줬던 게 멤버들이어서 이제 멤버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죠. 그럴 필요 없고 다 똑같이 모자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같이 해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